끝났어? 장면에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장면이 그래도 저 복싱이 조금 그래도 제 주 장기로 하고 있는 애라서 좀 세게 해도 됩니다. 네. 네. 그래서 팔꿈치, 팔꿈치, 다당, 다당, 일정에 네, 이렇게 말투가 돼. 클리 파이. 네.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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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. 상민이 좀 잡아서 빠른가? 오. 오. 와, 이 느낌. 와, 이 느낌. 아,
안 나온 것 같은데. 어, 근데 진짜 저희가 봐도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잘하죠. 웬만한 복싱 선수, 대학생 애들, 대학 선수들. 네. 오. 체중이 얼마? 지금 78을 올라서도 완전 빠르게 속하고. 네. 단점을 말할 게 많이 없어요. 오. 일단 장점부터 하나 말씀드리면은. 오, 대박. 때릴 때 중심 놀자 물론 잡혀 있을 뿐더러 네. 때리는 동작과 같이 더킹 잘 안 맞지. 크로스 형태의 주먹을 잘 내시는. 오. 이제 번들. 그리고 주먹을 커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먹이 엄청 간결하다 보니까 가볍게. 여기서 바로는 예비 동작이 크게 없어요. 아. 가볍게 가는 게 제가 장점이거든요. 맞고 나서 이제 빡. 아. 엄청 간결해. 이런 것들이 엄청 좋다 보니까 확실히 맞추기도 힘들고 때릴 때 끝까지 보는 시선, 눈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. 오, 좋아. 단점 부분이 있다면 뭐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. 단점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. 전 단점 뭐였죠? 많았죠. 강점은 뭐였죠? 혹시 하나 태클. 아니 내가 진짜 보면서 난 뭔 생각했냐면 아 내가 됐든 김영규 선수 됐든 이걸 주고 싶다. 김영규 선수 몸에 내 레슬링과 그래플링 타이밍 태클 있다면 그럼 내가 성공 안 해도 아 챔피언 나오지 않네. 왜냐면 아시아에 흔치 않은 신체 조건이니까. 네, 맞습니다. 아 너무 신체 조건인데 저는 이렇게 큰 사람이랑 스파링 했을 때 이런 속도를 처음 느꼈어요. 진짜 너무 강렬하고 너무 맞아. 빠르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와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안 되네. 많이 했으니까. 네. 그 쳤다가 안 좀 쳤다가 이따가 보고 약간 재미로 MMA 하면 어떨까 이거 하나. 아 MMA 해보셨어요?